그날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는 이모 씨, 민건이와 누나 그리고 할머니까지 트럭에 지인 3명의 환자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는 그날 단 한 번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민건이가 응급실에 온 지 51분이 지난 저녁 6시 31분. 응급실 의료진은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를 호출했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에게 중증 외상 환자입니다. 뭐 응급실로 내려오십시오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외상 환자가 발생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응급실로 내려오라 라는 정도의 짧은 단문의 메시지가 갔던 걸로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응급의료법 13조 2항. 호출을 받은 당직 전문의는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북대 병원 규정은 30분 이내에 환자를 진료하라는 것. 법과 규정을 넘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당직의 호출 직후인 6시 48분, 민건이의 배가 부어올랐고. 아, 예, 오세요? 네. 예. 네. 여기 응급실인데요. 7시 35분, 혈압이 떨어졌고. 8시 55분,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쇼크 상태에 이릅니다. 그 직후인 밤 9시 6분, 급기야 심정지가 발생한 민건이. 전문가들은 그 상태의 아이를 전원시킨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인 밤 9시 12분,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는 응급실에 있던 전공의에게 전화를 겁니다. 응급 전문의 당직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날은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뭐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환자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뭐 어떤 걸로도 그런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교수 연구동에서 응급실까지는 채 5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날 당직 전문의였던 이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전북 지역의 한 전문 병원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준경이에요. 어디 보셨어요? MBC에서 왔어요. 이 선생님 맞으시죠? 예. 예, 저 MBC PD 수첩 통해서 좀 여쭤볼 게 좀 있어가지고 몇 개. 그 응급실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말 없으니까. 다음날 그러니까 병원에 계셨던 건 사실. 지금 저는 할 말 없으니까요. 아, 대체 언제까지 이 사건 가지고 계속 보여주려나 물어봤네. 애가 죽었잖아요. 안 내려왔다면서요, 선생님. 자세한 사항은요, 알아보세요, 제발. 그럼 제가 설명해도 잘 모르시니까 알아보세요. 아니, 그랬어요. 당일 병원 안에 계셨어요? 네, 9시 6분에 심정지가 있었고, 12분에 통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심정지가 왔는데 애기를 보러 안 가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한 전공이한테는 일체 보고받은 거 없어요. 그걸 저희 좀 이따가 제가... 선생님! 아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와서 얘기를 하시죠, 이 선생님! 그런데 다음 날, 의사 이모 씨가 최재진을 만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당직 날 병원 안 가셨어요? 병원에 있었어요. 눈으로 썼고요. 해외 학교도 확실히 나갔었고요. ICJL이라고 찾아보세요. ICJL에서 뭘 하셨어요? 어떤 논문을 가져오셨어요? 제목이 뭐예요? 비디오 프린팅. 비디오 프린팅. 네. 그냥 그걸 쓰셔서 썼어요? 썼다. 그게 학회가 날짜가 언제였어요? 저 지금